이번에는 해커눈, 해커눈에 있는 글인데 아주 좋은 글이에요. Understanding Alice Macross.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아, 밑에 제가 영상 밑에 링크도 걸어놓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우리 엘릭스 우리가 코딩할 때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걸 다 데이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도 데이터이고 플러스도 데이터이고 3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 먼저 2도 데이터로 해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플러스는 오퍼레이터가 되고 2는 오퍼랜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더하기 3, 2와 3을 더하기로 묶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AST입니다. Abstract Syntax Tree라고 하고 2 더하기 3 이걸 5이다. 그러니까 2 더하기 3은 5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2 더하기 3, 2와 3을 연결하는 플러스 이것이 하나의 뭉치이고 또 이것과 5를 연결하는 equal 이것이 또 하나의 뭉치예요. 그래서 2 더하기 3 equal 5 이것을 이렇게 쿼트를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죠. 그 요 그림 요걸 요걸 복사를 해서 다시 여기다 두면은 자, 요 부분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지워놓을게요. 그렇죠? 자, 보시면 첫 번째 하나의 엘리먼트, 하나의 필드,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투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또 세 개, 하나, 둘,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투플이 여기 안에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요것들을 묶는, 그러니까 바깥쪽 투플과 안에 있는 투플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이런 또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텅 빈 리스트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과 뒤에 5라는 숫자 하나 또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 하나이고, 두 번째이고, 세 번째입니다. 그죠? 세 번째 엘리먼트이고, 세 번째 엘리먼트를 보시면은 요걸 빼고 안에 요만큼만 다시 하나, 둘, 세 개 엘리먼트가 있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것이 중간에 튀어나오니까 요런 게 있으니까 바로 투플, 세 개의 투플로 투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봤을 때도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일 바깥쪽에 투플이고 안쪽 투플이 여기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제일 바깥쪽 투플과 제일 안쪽 투플 사이에 좀 정체를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이러한 요소들이 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바깥쪽 투플이 있고 안쪽 투플이 있고 그 사이에 정체를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오가 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요 그림입니다. 그죠? 요걸 AST라고 표현하고 요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 그러니까 2 더하기 3 이게 스크립트예요. 그죠? 그것을 엘릭스 AST 지금 방금 봤던 것이 엘릭스 AST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차 한번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랑이라는 코드 AST로 구성을 하고 다시 또 뭐로 연결하고 해서 나중에 최종으로 머신 랭귀지 기계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예요. 나중에 익스팬드 매크로 이 부분까지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AST literal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의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거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아톰과 인티저, 플롯, 스트링, 리스트, 투 엘리먼트 투플은 그 자체가 AST.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투플 예를 들어서
쿼터 투 됐어? 3 인티저잖아요? 이건 그 자체가 그냥 3이에요 그죠? AS3에 AST가 3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 이 Jupiter라고 하는 스트링의 AST도 그냥 Jupiter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예요 밑에 예제가 나와 있으려나요? 조금 이따 예제가 나올 텐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나요? 베리어블은 이렇게 바뀌었었죠 기억나시죠? 중간에 뭔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2 더하기 3 같은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익스프레션을 이란 익스프레션을 스크립트로 표현할게요 스크립트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쿼터가 바로 이러한 스크립트를 이런 AS로 바꿔주는 펑션이 쿼터입니다 2 더하기 3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2 더하기 3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복잡한 거 if 문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당연히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쿼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언쿼터는 요거 재미있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요 부분을 언쿼터로 하면은 동작이 될까요? 에러입니다. 왜 에러 뜨느냐니까 언쿼터는 반드시 쿼터 내에서만 씁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혼자서 쓸 수는 없어요. 쿼터 내에서 쓰이는 방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쿼터 2보다는 다른 걸 코드 이벨리에이션 있었죠? 코드 이벨을 써서 만들 수도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자 스트링은 그대로 스트링입니다 헬로네임도 헬로네임 아니죠 자 요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요런 것이 있다고 할 때 네임 조지에서 헬로 네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크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쿼트 같은 경우 2 더하기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들어오는 것은 3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언쿼트를 해줘야지 3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넘버에 대해서 넘버의 AST가 여기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이스 프린트 해서 이런 게 있죠. 요거는 우리가 옮겨서 한번 코드를 돌려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것을 뭐 에러가 있네요. 아, 예. 그래서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매크로 마이 매크로즈 돼 있고 데프 매크로 그래서 나이스 프린트 돼 있고 아규먼트로 받는 것은 AST죠. 그럼 매크로는 아규먼트가 AST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패턴 매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턴 매칭 AST로 들어간 것을 패턴 매칭을 해서 이렇게 아이오풋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돌리고 import my macros 하고 그런 다음에 my macros 나이스 프린트네요. 나이스 프린트. 그래서 2 더하기 3. 우리가 2 더하기 3을 던져주면은 그죠? 우리 보통 펑션 호출하듯이 똑같이 호출합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패턴 매칭을 해서 LHS와 RHS로 각각 뭔가 값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얘가 3이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2-3을 우리가 암컷 해볼까요? 커트 해볼까요? 커트 2 2-3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플러스가 플러스 매칭되었고 이 부분이 메타가 이 메타에 매칭되고 나머지 2와 3이 리스트가 여기에 매핑되어서 결국 LHS에는 2가 들어가고 RHS는 3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쿼트 2를 보시면은 이제 IO PUSH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IO PUT에다 해서 2 더하기 3 equal 5. 요걸 지금 우리가 표시 이렇게 2-3 equal 5 요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요것을 쿼트 2 해서 요렇게 아이오풋 뭐 결과 나오겠죠. 그죠? 요거죠. 이 부분. 이걸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LHS를 언코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LHS 자체의 형태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쿼트도 LHS가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 자리. 그죠? 그럼 IO PUSH이 나타내는 건 뭘 나타내게 되나요? 요런 것이 여기에 출력되도록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 부분 지우고 요걸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요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